4번부터 갑시다. 갑니다. 자, 부평면 알파벳 하의 교선을 L이라고 하자. 교선을 L이라고 하네, 그쵸? 평면이 지금 한 교선에서 만나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맞지? 예. 얘 알파, 얘 베타. 그리고 요 교선, 요게 L. 맞나?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자. 알파 위에 있는 원 S와 베타 위에 있는 원 S는 반지름이 2짜리다라고 했으므로 옆에서 그 S를 보면 그 S는 이렇게 생긴 빨간 선. 이렇게 생긴 빨간 선이겠죠, 그쵸? 예.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요 길이는 4로 보이겠네, 나한테. 예. 됐나? 자, 그랬을 때 그 문제에서 중심을 O1이랑 O2라고 했으므로 중심은 딱 여기 중간이겠죠, 그쵸? 여기가 O1, 그 다음에 여기가 O2라고 하는 거야. O2. CO2. 반대로. 알았어. O2. CO2.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심에서 수직되게 그은 그 점, 선이 P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P야, 그쵸? 네. 요 각도를 사실 우리는 좀 알 수 있네, 그치? 예. 그 이면각이 얼마라고 했어? 3분의 파이. 그러면 요 각은 3분의 파이라는 거 사실 알 수 있지, 그치? 네. 관련은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뭔가? S1 위에 있는 임의의 점 A와 S2 위에 있는 임의의 점 B의 최대값인가? 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네, 그쵸? 네. 맞나? 네. 그럼 봅시다. PAB. PAB. PA와 PBV의 합의 크기. 됐나? 네. 자, 두 벡터를 더하래. 맞니? 네. 두 벡터를 더하면 사실 여기서 되게 다양한 P 값들이 나온다, 아니, 다양한 AB 값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네. 근데 두 벡터를 더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좀 실전에서 많이 내가 쓴다고 알려준 게 뭐야? 삼각형 만들고 중점의 두 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가 AB라는 점을 찝은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뭐야? 삼각형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이 제일 긴 애와 제일 짧은 애를 찾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림상 좀 쉽네요. 언제 제일 길어? 둘 다 여기 있을 때. 그치? 둘 다 똑같은 점을 그 얘네들이 하나 딱 그 점 하나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쵸? 그 L와 L과 두 원이 딱 동시에 접하는 그 점에서 제일 크겠네. 같은 방향을 이루면서 길이도 제일 길잖아. 그쵸? 됐니?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걔는 요렇게 생긴 파란 벡터의 두 배가 일단 제일 긴 거야. 됐죠? 그럼 파란 거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그 비변이네요. 맞나? 여기가 얼마고? 2고. 여기가 몇 도니까? 60도. 60도니까는 2면은 4. 요게 1루트 3이고 요게 4네. 네. 됐니? 그럼 제일 길 때는 4가 아니고 언제? 8. 8. 그래서 최대값은 8이라는 걸 일단 됐고, 그렇지? 자, 최소값은 이거 뭐 보이죠, 그렇죠? 언제 제일 작아? 하나는 여기서고, 하나는 이쪽을 봤을 때 그들의 중점을 연결한 길이가 제일 짧지. 네. 됐나? 그리고 여기가 몇 도였어, 좀 전에? 60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60도. 여기가 60도면 여기 30도죠, 그렇죠? 네. 어디를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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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네. 됐어? 뭐 말하는 거냐면 120, 60, 120, 60이랑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괜찮지? 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정삼각형인 거 됐어? 네. 네. 중점의 두 배랑 파란 거. 알겠어? 네.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저 크기는 얼마? 4가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둘이 뭐 더하면 얼마? 12. 됐나? 네. 그림으로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다가 보여서 바로 풀었고요. 자, CA랑 CB 곱했더니 0대인데 됐니? 네. 근데 A, B점이 정해져 있죠? 네. 됐나? 네. 그러면 C라는 점은 A, B에 대해서 어떤 그
움직이는 점인데, 그치?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했을 때 C에서 이렇게 가리킬 때 요게 딱 90도가 된다고 한 거란 말이야. 맞죠? 네. 저 C는 뭐의 집합? 네. 저 C는 뭐의 집합이야? A 아닌데? A까지 이은 길이와 B까지 이은 길이의 관계는 없어, 그치? 네. 근데 얘네 둘은 항상 90도가 되면 C는 뭐 위의 점이야? 원은 아니야. 원 맞네요. 좌표 평면이니까. 원래 9야, 그치? 근데 좌표 평면으로 나와 있어서 원이네. 됐나? 네. 그러므로 C라는 애는 뭐야? OA와, 아니, 미안. A와 B를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네. 됐니? 네. 중심이 얼마? 3,4. 3,4.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셔? 우주 2. 우주 2인가? 네. 루트 2니까 루트 2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고 이 원이 C야, 그렇죠? 네. 그다음 원의 중심이 지금 3,4고 그 다음에 A라고 돼 있는 점이 2,5 그 다음에 B라고 돼 있는 점이 정확히 이 각 지름을 만들죠. 그리고 얘가 4,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오씨 오씨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깜짝 놀랐네. 지금 요거 말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오씨에서 오는 누구야? 원점. 응, 원점은 이 원에서 멀겠죠?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오잖아. 네. 그럼 얘 반지름보다 크니까 원점은 요 밖에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오씨의 크기가 최대일대와 최소일 때는 한 점에서 원까지 그은 선이 제일 길 때와 제일 짧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제일 짧을 때랑 길 때는 이 여기까지 이은 거를 갖고 구하잖아. 네. 이게 제일 짧고 이게 제일 길죠, 그쵸? 네. 그럼 파란 건 어떻게 구해?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이거는 반지름 더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아까 5였잖아. 네. 그러니까 5 빼기 루트 2랑 5 플러스 루트 2겠네. 네. 됐나? 둘이 더하면 5, 5만 남아서 10. 됐니? 35번. 네, 나 오른쪽 페이지 4번 풀자. 4번 마지막 단원이네. 이제 이 다음은 뭐예요? 이거하고는 이제 저거 수실목 끝내고 저거 끝나면은 아마 9월 초쯤 끝나겠죠. 그거 끝나면은 파이널 또 하나 할지 말지 생각해보고. 이베스 수완 다 풀었나? 남았어요. 풀고 있어? 제점만. 시작 안 한 사람 없지? 풀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엠제는 선택인데 수완은 연계 교재니까 한번 수학이 연계돼봐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치? 일단은 꼼꼼하게 풀고 특가 소특도 뭐 많이 풀었을 거고. 그리고 하고 나서 다들 내가 한번 좀 물어봐서 파이널 교재 중에 아무도 안 산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내가 선정해서 하나 정도 하고 그거 하면 아마 뭐 한 10월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슬 종강할 때가 올 것 같고. 종강? 3학년 한번 단체 사진 찍는다고? 9월? 단체 사진 찍는다고? 단체 사진 찍는다는데 뭐가 그래? 싫어, 나 찍을 거야. 3학년 1학년 다 저기 문과니까 다 해. 어, 문과니까. 너에게 찍어. 별로 싫어요. 찍어줄게. 어? 넌 찍혀야 돼. 아니, 나 안 찍을 건데. 이건 내가 찍어줄게, 그냥. 저 슬 찍어드릴 수 있는데. 아니야, 내가 너 제대로 찍어줄게. 흔적 남겨줄게, 내가. 흔적 남기려고 찍는 거잖아. 깊게 남겨줄게, 내가. 아이, 그치. 자, 4번. 좌표 공간 있고요, 그치? 직선이 나와있네. 됐나? 네. 그 다음 평면도 하나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2y 플러스 2z고 마이너스 6은 0, 그치? 네. 자, 중심이 1마일 5고 점 A를 지나는 9가 라고 해서, 그치? 그럼 9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 이게 점 A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맞니? 네. 그리고 A의 좌표가 아, 교점이니까는 이 둘의 교점이네? 네.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거리 구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지금 1마일이거든, 그치? 그리고 구랑 평면 알파랑 만나서 도형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그 평면과 접하는 게 아니죠, 일단. 네. 그럼 우리가 굳이 뭐 구해볼 건 없고 그냥 아 평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뭐야 넓이가 K파이라고 했으므로 어쨌든 요 길이구나 보고 구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랑 같이, 그치? 그럼 근데 알파가 지금 얘잖아, 맞죠? 그 우리는 저 알파와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쵸? 네. 됐나? 어떻게 구하니? 5분의 루트 1,4,4 9네, 그쵸? 루트 9분의 누구 대입하지? 네. 그럼 1마일 5니까 1마이 13 3 되나? 어, 그럼 3분의 3이니까 1이네, 됐죠? 네. 노란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중심부터 A까지의 거리가 9의 반지름인데 그거 구할 수 있어 없어? A? 있어요. 있죠. A 정체가 뭐였어? 둘의 교점이었잖아. 네. 언니, 그러면 우리 직선이 임의의 점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랜만에 점 한번 표현해 보자. 뭐뭐뭐? ET. ET. T. T. T-3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ET, ET, 4T니까 어 맞나? ET, ET, 4T죠? 8T. 네. 그거 여기다 넣은 거야. 얘랑 교점이잖아. 6T, ET, ET, T잖아요. 6T죠. 아이 병신. ET, ET, ET가 6T지.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는 10이네, 그쵸? 그래서 T는 2. 2. 됐나?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그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4,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이니? 콜? 네. 거리 구하는 반지름은 루트 9 9 9 36 36 그러니까 54. 54네요. 그랬더니 네. 빨간 길이는 루트 54라고 되죠. 네. 내가 원하는 이 반쪽짜리는 루트 53? 53이고 요게 그 원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런 반지름은 요거 제곱이니까 53파이가 되겠죠? 네. 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다가오고 시민. 다가온다. 다음이 저 각성되는. 그러니. 뭐하고 싶으면 네가 보여. 10분 동안 앞에 쫙 한 다음에 다음 시간 거 12화 하고 꽉 하면 된다. 알뜰하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가 되겠네, 책이. 책거리에요? 어? 네? 어? 언제 그런 말 했고? 언제 했는데 하고? 에휴. 어? 마지막 책인데. 다른 어? 걸 바래야지. 우리는 앞서 나가기도 아깝잖아. 네? 어? 네? 뭐야? 어? 뭐라고? 네? 독서 나가기도 아깝다는 게 뭔 소리야? 네? 뭐가 아까워? 뭔가 시간을 날릴 수가 없잖아. 우리는 아깝잖아. 시간 지켜요. 먹는데 시간 시간이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먹으면 사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한되잖아. 먹을 수 있는 게 고민해보자. 그냥 일단 짜증 물어볼래.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 이 정도였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기구 거 이거 기구 빨간 거 아니. 7번 길고 빨간면서 휘인 길고 빨간 거 레드 스콜이야. 아니 R S B 아니. 어 12번 보는데 갑자기 눈이 확 피로해진다. 일단 보지 마요. 좀 더 많이 볼 거니까. 자 7번. 아 1, 2, 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 알파다. 일단 이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나 봐. 아이씨. 시범을 보고 멘탈 나갔네. 흔들린다. 어쨌든 요래 생겨서
그렇죠? 네. 직선 L 그리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도 주어져 있고 그다음 지나는 점도 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얘의 방향 벡터는 1 마이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얘의 방향 벡터 U는 1 마이 3. 자, 그랬을 때 평면 알파와 아 깜짝이야. 그래. 쏘리. 자, 그리고 우리 평면의 방정 이상해졌어. 평면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1, 2, 3 지나고 지금 요거 방향 벡터가 그 평면에는 법선 벡터잖아. 그렇지? 네. 뭐 끝났죠. 1, 2, 3 가지고 구해 보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가 있고 y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3에 z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게 이 알파의 식이죠. 네. 그렇지? 뭐 식을 구해놓을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으니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에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인가? 네.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맞지? 네. 마이너스 6은 0. 요게 지금 알파야. 그쵸?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본 건 요 알파랑 직선의 교점 찾으래. 그쵸? 네. 직선 바로 그 표현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주어져 있는 M의 M 위에 임의의 점은 어떻게 돼? T 플러스 2 그리고 T 그 다음에 5T 플러스 6. 그럼 요게 대입하면 T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럼 총 몇 T? 기억이나 14T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얼마? 2 플러스 14. 그 다음에 18에서 6대니까 14네 그렇죠? T 얼마? 마일. T가 마일이므로 요 점은 1, 마일, 1 되겠네? 네. 그럼 여기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2, 3 1, 2, 3까지 거리 구하라고 하죠? 뒤에 있는 것만 하면 되네. 루트 9 플러스 4니까 루트 13 되겠습니다. 뭐지? 진짜? 응? 나 평면 방정식 잘못 보이는 게 다 맞게 나왔어. 정답? 그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쉬운데 뭐 하나 또 한 번 넘어가야 괜찮으니까 10번 하나 하자. 10번. 자, 9 위의 점에서 평면의 거리에 이르는 최소값 우리가 아까 푼 문제랑 같네요. 그렇죠? 네. 중심부터 어디까지 거리 구하면 돼? 중심부터 평면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면 되겠죠? 네. 됐나? 그럼 중심이 1, 2, 3 1, 2, 3이고요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알고 있네. 그럼 그거 정리하면 루트 5분의 3분의 3분의 1, 2, 3 대입하면 6 넘기면 10.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2, 3, 4 아 10이구나 마이너스 4니까 4죠 그쵸? 네 요게 거리네 그치? 네 그래가지고 얘가 3분의 4 루트 3이고요 네. 여기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 네. 그 다음에 4번까지 4번이에요 11번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지금 하세요 일단 어차피 토라야돼요 진짜 얼마나 걸릴까 12번 뭐라고 그거 그건 뭐라고 그거 쉬라고 나 순간 12번을 12번으로 들었어 한참이야 11번 풀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거 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내일 하는 대로 되잖아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일단 11번 볼게 자, 직선과 작년 수능이네, 그쵸? 네. 직선과, 문제 자체는 좀 쉬워. 직선과 평면 알파가 그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지금 이 7번에서 그린 그림이랑 좀 유사한 그림인데, 이렇게 생긴 지금 직선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저 놈의 방향 벡터는 2 마일 1이죠, 그쵸? 네. 요 놈의 방향 벡터는 2, 마일, 1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면의 복선 벡터랑 같이 그치? 네 아 그걸 알려준 것 같고 2, 5, 7이라고 했으므로 지금 이 수선의 발까지 알려줬어 그쵸? 걔가 지금 P라고 돼 있고 얘가 2, 5, 7 됐나? 네 2, 5, 7 자 그랬을 때 L 위의 점에서의 점 A, B, C와 L 위의 점이니까 뭐 이런 데 대충 점 하나 찍읍시다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얘랑 평면 위의 점 Q에 대해서
AP 곱 내적 AQ가 6이다. AP 내적 AQ가 6이다. 아니? 네.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는 요 위에 점이 지금 하나 Q라는 애가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AP가 지금 이거고 AQ가 지금 이거란 말이지, 그치? 예. 그럼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쵸? 예. 그리고 내적하면 이것 제곱인 거 알지? 됐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6이라는 건 결국 나에게 뭘 알려준 거야? AP의 제곱을 알려준 거죠? 네. 됐나? 왜? 이거 코사인 똥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뭐야? 이거 코사인 똥이랑 같죠? 그러니까는 그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제곱한 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지금 루트 6이라고 알려준 거네? 네. 됐나? 그럼 우리는 저 점을 갖다가 표현을 또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저 점 A를 ABC라고 돼 있는 놈을 직선에다가 정리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돼? ET 그 다음에 6마티 마티 마티 플러스 6이니까 6마티죠. 그 다음에 6마티 T 뿔 6, 그쵸? 네. 됐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네? 네. 평면까지 거리 구해도 되지만 평면 구하느니 그냥 요거 갖고 구하는 게 낫죠? 네. 자, 그러면은 얘 빼기 A니까는 4에 T-A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빼면은 1마티죠? 네. 플러스 T-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빼도 T-1이네, 그쵸? 네. T-1의 제곱 정리하면은 6이네. 네. 6에 T-1의 제곱이 무슨 6이라고 된 거죠? 네. 6이라고 된 거죠? 미안하다. 제곱이니까. 맞지? 네. 그쵸? 원래 뭐냐 그거의 제곱이 6이잖아, 그치? 그럼 AP는 얼마인 거야, 성분의 길이가? 루트 6인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곱한 거에 제곱이지. 그러니까 6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그럼 정리하면 T-1의 제곱이 1. 네. T는 뭐 또는 뭐야? 2 또는 0. 0, 그쵸? 근데 T가 0이면은 이게 066인데 문제에서 아마 뭐 양수라고 하나 줬지? A가 양수라고 줬으니까는 얘는 안 되고 요 놈만 되죠. T가 2인 거. 쓰니? 그러면은 그 점이 뭐가 되셔? 448. 그랬을 때 나보고 구하자고 하는 건 ABC의 합이니 요 세 개 더해주면 되겠다. 16. 됐나? 우후! 내가 고대하던 12번. 51분. 15. 지우고 한번 시간 지우. 이기고 있어, 지우고 있어. 이기고 있네? 헐. 늦다면. 10대3이야. 어디야? 어디가 갔는데? 샘성. 아까 진담이 경우야. 샘성한테 샘대샘으로 이기고 비고 있었는데. 샘대샘? 네. 어쌤 네. 어쌤. 그럼 홈마 세 번밖에 내 이제. 그러니까 그 초야. 또 끝내. 어디가 초 어디가 공격인데? 9회 초에 항상 공격. 우리가 말고. 아 여기서 동점 한 번 나오고. 9회 말에 직접 못 하고. 연장전 나오고. 4회까지 그거지. 공중전이야. 예전에 LG 있어. 9회 초에 6점 줘가지고 이동이야. 어? 이동이야? 어. 계좌에서 망했었던 걸 지금 비오네? 양천고에서 수학 망한 애 누구지? 희건인가? 네? 아 왜요? 인생 망한 애 누구지? 아... 레드컬 그거야. 그거 버? 버? 그거 얼굴 생기 이렇게 생기는 누구야?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야? 아이언맨 그런 거 없어요. 아이언맨 인간 같지 않고 긴 색이 있잖아. 아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길고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없던데. 자 12번 조금 얘기하다가 끝나겠네요. 자 좌표 공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라는 구가 있어, 그치? 네. 구 안에 점 PQ가 있대, 그치? 네. 그럼 아까 그 구를 뚫고 가는 그 선을 생각해보면 구 안에 있는 점 둘을 잡아서 연결하면 걔는 마치 현처럼 보이는 거 맞죠? 맞나? 네. 그럼 그 현이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고요, 일단. 그치? 그럼 PQ는 우리가 구 안에 있는 어떤, 즉, 원의 현처럼 우리가 관리를 할 거야. 자, 그랬는데, Y는 4라는 평면이 있고,
y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8은 0이라는 평면이 있어. 둘은 전혀 상관없는 평면이야, 그치? 근데 그 두 평면에 뭘 시킨대? 그 PQ를 쓸데없는 걸 시키죠, 그쵸? 정사형을 지금 또 시켜. 됐니?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의 그 벡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정사형인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지금 밑에서 뭐 이상한 야리꾸리한 식이 써있는데 그 야리꾸리한 식이 지금 벡터를 제곱하고 있으므로 크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치? 네. 됐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PQ와 잘 봐. P2Q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PQ는 직선이라고 치고 그 직선과 1번 평면과 2번 평면과 이루는 각이 필요해. 맞지? 이해됐나? 예. 자, 근데 일단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뭐가 있냐면 y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8은 0과 y는 4라는 평면은 지금 평면의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곱선 벡터를 갖고 걔네 두 평면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됐나? 그래가지고 곱선 벡터와 곱선 벡터끼리의 각도를 구하면 원래 평면이 구하는 평면 길이 이루는 각도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두 각도는 관계가 있는 각이죠. 사인은 똑같고 코사인은 반대인.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곱선 벡터의 어떤 내적을 가지고 그 평면 길이 어떤 모양인가를 일단 알 수 있어. 됐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넘어갑시다. 정든 기회가 안 돼. 조직 중에 되니까. 이 새끼야.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박제가 좀 불친절해, 얘나 보면. 박제가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지는 않지만. 아마 그래서 더 어렵지 않았을까. 마음에 안 들어. 자, 10번 갑시다. 자, 다시 얘기한 것처럼 구가 있고 그 구를 싸고 있는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평면이 일단 구랑 접하지는 않아, 그렇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데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괜히? 자, 근데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게 밑에 있는 야리꼬리한 식의 최대를 구하래, 그렇지? 어쨌든 최대니까 뭐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움직이는 게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는 주어진 그 y는 4라는 애와 또 y 플러스 루트 3z 플러스 8은 0이라는 애의 내적을 이용해 얘가 몇 번인지 한번 봅시다. 됐나? 자, 일단 첫 번째의 곱선 벡터는 0, 1, 0이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선 벡터는 얼마? 0, 1, 루트 3인 거야, 그쵸? 뭐 숫자가 사실 좀 이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괜히 암산하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둘이 이루는 그 코사인 엄밀히 말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만 예각을 그냥 바로 구하자. 절대값 쉬워서. 자, 크기가 얼마? 1. 1. 요거 크기 얼마? 2. 2니까 크기 크기 곱하면 2. 2분의 요거 요거 내적하면 어떻게 되니? 1만 남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땡땡땡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게 3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어. 됐나? 이해되죠? 자,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구현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구가 있고요. 예. 저 구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그리고 이 각도가 지금 3분의 8이라고 된 거. 됐나?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자, 그리고 PQ가 지금 내가 만약에 PQ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직평면이 딱 선으로 보이는 타이밍에 PQ가 정확한 길이로 여기 그려져 안 그려져? PQ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안 그려지는 게 맞아. 됐니? 얘네 뒤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해. 일단 얘는 거기 이 PQ의 제곱 마이너스 P1, Q1의 제곱 마이너스 P2, Q2의 제곱 이 식을 좀 간단히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
생뚱맞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안 배운 건 아닌데 갑자기 생뚱맞게 얘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어. 그래서 이거를 답을 보지 않고 정리하는 게 실제 학생들에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내적도 아니야. 합하라는데 제곱제곱거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쌤이 이제 너네들 가르치는 걸 가르칠 때는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항상 얘기해줘. 너네도 그거를 신경 써야 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보이는 거는 두 개가 있어. 이런 식을 보고 첫 번째 제곱이 뭐야? 제곱제곱거려. 이해되죠? 제곱제곱거릴 때 일단 뭐 생각나는 건 많지만 일단 거기까지. 두 번째 2가 다시 지금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또는 상기시키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은 0이라는 이런 점화식 본 적 미안 2 본 적 있죠? 있지?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가운데 가운데를 찍지. 마치 얘와 얘의 개수가 지금 얘는 혼자 마이너스고 둘이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갔을 때 정리됨을 우리 경험했잖아. 물론 이거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내분점을 구하는 그런 점화식이거든. 넘기면 3 돼가지고 an 플러스 1이 얘네 둘의 내분점 뭐 이렇게 돼요. 그치? 맞잖아. 근데 그래서 내분점을 계속 구하는 그런 식인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걸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쌤은 이거를 보고 너네한테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는 얘는 플러스고 얘네 둘은 지금 마이너스거든. 그치? 앞에 달린 보고가.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이 얘 다르고 얘네 둘 다른 느낌이야. 맞죠? 근데 어떻게 하면 걔네가 짝지어져? 둘을 자르면. 그쵸?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하나씩 짝지어 볼 수 있어. 그게 정확한 풀인지 아닌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런 행위를 해볼 수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그럼 거기까지 갔다고 치자. 절대값 PQ 벡터의 제곱 빼기 P1 Q1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PQ 벡터의 제곱 발차적 절대값 제곱해서 둘러 절대값 P2 Q2 벡터의 제곱 이거를 이제 구하래. 그럼 이제 보면 요놈이 한 세트고 요놈이 한 세트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어. 됐니?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PQ는 뭐고 P1 Q1은 뭔가.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쌤이 1번 평면이라고 할게.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리고 얘를 2번 평면이라고 할게. 그러면 실제로 노란 얘는 1번 평면 맞나? 뭐 상관은 없죠. 실제로 1번 평면이라고 치자. 아 그래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1번 평면이 Y는 4죠? 어 여기 1번 맞아. 얘가 Y는 4에 있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1번 평면과 만드는 정사형에 대한 애거든. 맞지? 그래가지고 일단 얘네 둘을 구현해보려고 해. 알겠지? 자 PQ라는 거를 직평각을 만드는 모양으로 요렇게 띠 평행이동을 시켰다 쳐. 지금 9랑 2번 평면은 없는 거야. 알겠지? 1번 평면만 이렇게 있고 PQ라는 애가 이렇게 보이게 내가 그린 거야. 됐죠? 이해되니? 그랬을 때 얘를 밑으로 쭉 내렸을 때 P가 딱 만나는 요 점이 누가 돼? P1. 요 점이 P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밑으로 쭉 내린 그 점이 Q1이 된단 말이야. 맞지? 맞나? 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PQ랑 P1, Q1을 가지고 뭔가를 봤더니 이런 모양의 식이 만들어져. 맞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 얘네가 그거 만들면 직각 삼각형 만들면 돼. 이렇게 이동해서. 됐나?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절대값 PQ.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절대값 P1, Q1. 그러면은 PQ 제곱에서 P1, Q1 제곱을 뺀 거는 요 길이가 되겠죠? Q1. 그러면 아, 노란 거로는 요 길이가 되겠네. 됐니? 근데 이걸 QQ1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왜? Q는 원래 여기 있는 애잖아. 엄밀히 말하면
QQ1 마이너스 PP1이잖아요, 그쵸? 어렵지,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 됐니? 요 길이를 A라 그러고 요 길이를 뭐 세타 했으니까 세타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 뭐야? A 사인 세타 1으로 정리를 해야지. 됐죠? 어렵다 사실.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 싶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가는 거지. 실제로 처음 만났으면 이런 거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건 거 알았고 얘를 좀 더 간단히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요 방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세타는 뭐에? 세타 1은 뭐에 해당해? 1번 평면과 PQ가 이루는 직평. 됐니? 그래가지고 요 놈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네. 그 A라는 길이가 지금 PQ의 제곱이잖아, 그쵸? A 사인 제곱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제곱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인 거 알겠지? 됐나?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2번에도 마찬가지로 PQ가 있고 P1, P2, PQ2가 있으니까 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겠네. 그러므로 요 그림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2가 되겠지. 세타 1, 2는 뭐에 해당된다고? PQ라는 직선과 1번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리고 PQ라는 직선과 2번 평면이 이루는 각. 됐죠? 그럼 이거 PQ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 2라고까지 쓸 수 있어.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PQ의 길이와 직평각의 관계야. PQ의 길이가 길고 짧음과 그 각도의 크고 작음은 관계 있게 없게? PQ의 길이. 다시 우리는 이거에 최대를 구하고 있다? 됐니? 근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다 지금 움직이는 값이야. 근데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10m짜리 로프를 사와서 피건이를 가둘 어떤 그 직사각형 모양의 감옥을 만들 거야. 줄감옥.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그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서 지나가려고 하면은 통구이가 되는 거지. 빨간 새끼가 까만 새끼가 되는 거지. 통구이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전기줄을 사왔어. 그 위로만 지나가도 막 전기가 오는 거야. 어쨌든 그런 전기줄을 사왔는데 10m짜리야. 근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거거든. 됐지? 그러면은 내가 가로를 x라 그러면 세로는 뭐가 돼? o-x가 되겠죠? 맞지? 지금 내가 얘기한 관계는 뭐야? 가로를 늘리면 세로가 줄어. 세로를 늘리면 가로가 줄어. 맞지? 그리고 넘으려고 하면 이건 죽어. 죽어 그냥. 자, 어쨌든 그런 거야. 그죠? 근데 PQ를 늘리고 줄이는 거랑 직평각의 그 크기랑 관련이 있냐고. 없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아, 마트 확률에서 그런 말 배웠죠. 얘와 얘는 그래. 독립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알겠죠? 그러므로 얘는 어떨수록 좋아? 클수록 좋고 얘도 클수록 좋은 거야. 됐니? 이해되죠? 요거까지 됐나? 그래서 PQ가 가장 길려면 얼마? 7. 인게 중요해. 그래서 PQ를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런 모양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됐어? PQ는 지름일 때가 제일 길이가 길다 그랬죠? 이해되니? 그리고 당연히 지름이려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겠지. 됐나? 그래서 일단 PQ가 이런 모양인 것까지 콜? 자, 그 다음에 원래 얘네를 갖고 만든 그 1번에서의 정사형이 이렇게 생겼다 치고 2번에서 생긴 정사형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얘랑 얘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야? 아니야? 아니겠지. 그러나 PQ가 이런 애면 이런 모양이죠. 됐나? 그래서 너네가 아마 답지 보고 헷갈렸을 뻔한 얘기는 왜 PQ가 이렇게 되지? 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 앞에 그림 조그만 거 나와있잖아. 답지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데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 얘와 얘가 별도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얘가 제일 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리고 그 제일 큰 상황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정리된 거야. 됐죠? 콜. 이제 이거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얘가 4일 때 제일 길다는 건 됐어. 그럼 이건 끝났는데 이 새끼가 문제야.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갖다가 제곱제곱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단히 알고 싶은데 거긴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가 있어야 돼. 맞지? 왜냐면 이게 전혀 다른 각도면 내가 이걸 갖고 뭘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일단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세타 1, 얘랑 이루는 각이 세타 2죠? 그럼 얘를 좀 편안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그리면 되겠지? 같은 거라고 치자. 내가 원하는 세타 1은 뭐냐면 요게 세타 1이야. 됐죠? 그리고 세타 2는 누가 돼? 요게 돼. 됐어? 그럼 그 각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찾아야겠지. 됐나? 제일 극단도 이게 보자. 자, 1번이랑 얘 노란 PQ가 똑같다고 해봐.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1번이랑 똑같다고 해봐. 그러면 1번과 이루는 각은 빵도, 그리고 얘랑 이루는 각은 3분의 8이. 됐니? 만약에 얘랑 일치했다고 해도 똑같죠? 이해됐나? 자, 요 사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둘이 더하면 3분의 8이지. 이해되니? 콜? 아, 1번이랑 일치하면 3분의 8이. 2번이랑 일치해도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도 무조건 3분의 파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런 각도를 가진 애면 무조건 3분의 파이만 나와. 됐어? 근데 밖에도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만 봐도 봐봐. 3분의 파이 넘어 안 넘어? 넘죠. 그치? 뭐 언제까지 넘을지 봅시다. 이렇게 넘어볼게. 됐니? 그러면 잘 봐.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는 얼마인 거야? 빵. 얘가 되잖아. 맞니?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빵도나 180도죠? 이해됐나? 근데 그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우리가 예각을 따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지금 빵도인 거야. 그리고 얘랑 이루는 각은 3분의 2파이. 이거지, 이거. 됐나? 이게 3분의 파이. 이해했어? 이해됐나? 근데 봐봐, 요 노란색일 때 3분의 파이 넘게 안 넘게? 지금 내가 여기서 그렸던 요 모양은 3분의 파이 넘어 안 넘어? 넘어요. 넘어.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 3분의 파이, 딱 여기일 때 3분의 파이. 됐어? 그리고 얘를 좀 위로 올려보자. 언제 제일 큰 값을 갖냐면 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딱 요 중간 60도를 지나는 요런 모양일 때가 제일 커. 그때 얘랑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 얘랑 이루는 각도 요걸로 하면 3분의 파이로 제일 커. 알겠어? 얘는 얘네 둘이랑 이루는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넘을 수가 없어.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이 120도 그러면 안 돼. 예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노란 애는 여기서는 무조건 둘이 더한 게 합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서도 합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요 사이에서는 둘과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를 넘을 수는 없어. 됐나? 그리고 최일이 아니고 제일 각, 이루는 각이 클 때가 딱 여기 중간에 있을 때야. 그때는 얘랑도 3분의 파이고 얘랑도 3분의 파이야. 그래가지고 120도가 이 노란 애가 얘네 둘의 각도의 합이 제일 큰 순간. 됐나? 어렵죠? 뭐 아니면 몇 개 더 그려봐. 노란색 몇 개 이렇게 합시다. 얘랑 이루는 각도가 요거지? 됐나? 예. 그리고 노란 애랑 이루는 각이 잘 봐. 요게 3분의 파이지. 네. 그리고 3분의 파이에 조금 더 있네, 그쵸? 네. 맞나? 네. 근데 요게 지금 예각인지 둔각인지는 몰라.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저 1번 평면이야. 그리고 1번 평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할 때는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다 따져야 돼. 예각을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2번 평면이 이렇게 생긴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이 노란 평면이랑 이루는 각과 빨간 평면이랑 이루는 각을 지금 구하려는 거야.
근데 벡터가 여기 빨간색부터 노란색 사이에 있을 때는 어땠어? 무조건 합친 게 3분의 파이였어.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도 어땠어? 합친 게 3분의 파이였어. 됐나?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좀 쪼갤게. 이렇게 하면 여기 60도니까 여기 얼마? 고조선을 좀 봐요. 여기 60도죠? 여기 30도잖아. 그치? 이해됐니? 네. 그리고 또 이 노란색에 여기 이렇게 90도로 해볼게. 그럼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여기도 30도지, 그치? 네. 그러면 60에 요거 30이니까 요 가운데 60이겠죠? 네. 됐나? 이해되지? 여기도 천천히 갈게. 내가 원하는 저 PQ라는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됐니? 네. 노란색이랑 이루는 각은? 30도. 그리고 빨간 애랑 이루는 각은? 그러니까 치면? 120도. 됐지? 자, 근데 얘를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1도 꺾었어. 그러면 노란 애랑 이루는 각이 1도? 줄어들지. 그리고 빨간 애랑 이루는 각은 1도? 줄어들죠. 얘랑 이루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요 옆으로 가면 노란 애랑 이루는 각도 줄어들고 빨간 애랑 이루는 각도 얘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요 파란 순간이 둘이 합쳐서 120도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120도에서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노란색이랑 딱 겹쳐지는 순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요 사이는 60도보다는 크고 120도보다는 작은 경우야. 여기는 무조건 60도가 되는 경우였고 요 노란 것도 60도, 빨간 것도 60도, 초록색은 120도였어. 됐나? 그리고 초록색은 옆으로 가보자. 옆으로 가는 순간 노란 애랑 각도가 어떻게 돼? 1도가 늘어나. 그쵸? 그리고 빨간 애한테는 어떻게 돼? 1도가 줄어들어. 그러므로 이쪽으로 갈 때는 계속 120도를 유지하네. 되니? 그리고 가면서 얘랑 딱 만나는 요 순간. 지금 이 순간. 요 순간에 어떻게 돼? 노란 애랑은 90도고 빨간 애랑은 30도니까 여기까지 120도죠?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있을 땐 120도라고.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하얀 애랑 줄어들고 노란 애랑 줄어드니까 얘랑 똑같아. 60부터 120. 되니?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얘랑 60도고 이 뒤쪽은 얘랑 똑같이 넘긴 거랑 같아 모양이. 그쵸? 그러므로 둘이 합친 건 120도를 넘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나?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근데 왜 120도까지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구한 이유는 뭐야? 세타1이랑 세타2의 관계가 있어야 이거를 정리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정리할 수 없어서 혹시 얘네들이 더하면 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거야. 됐죠? 맞나? 그 다음에 세타1이랑 세타2는 별개야. 얘가 크고 얘가 크면 돼. 근데 문제는 둘이 더한 거에 최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수를 두 개 키우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 됐나? 일단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삼각함수의 합성이야. 그럼 두 개를 하나로 좀 비슷해. 단 그걸 하고 싶을 때는 그 뒤에 쓰이는 각이 어때야 해? 같아야 해. 근데 얘는 지금 세타고 얘는 세타1이고 얘는 세타2잖아. 근데 뭘 알고 있어? 둘이 더하면 120도일 때가 제일 커. 됐지? 둘이 더하면 120도일 때가 제일 커. 일단 정리합시다. 2차 식은 게 꼴보기 싫어, 그치? 그럼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뭘로 바뀐 거야? 사인 세타1, 즉 사인 제곱 세타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2 아니 맞죠? 가 제일 큰 순간을 찾을 거야.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는 둘이 더해서 제일 큰 값은 120도라는 거. 됐죠? 제곱을 없애기 위해 코사인 백악의 법칙을 씁시다. 그럼 2분의 이렇게 바뀌죠? 맞나?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더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앞에 1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 맞죠? 코사인 2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 2 이렇게 되네. 맞죠? 됐나? 봐봐. 일단 식정리를 좀 못하겠으니까
불이 더해서 120도 되는 순간이라고 가정하고 해보자. 알겠지? 됐나? 이해되죠? 지금 사실 얘를 내가 둘이 합쳐서 120도일 때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 맞지? 근데 그게 지금 확실치 않잖아. 근데 지금 단서가 그것뿐이니 식을 일단 그 방향으로 정리해보고 모순이 있나 한번 보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둘이 합쳐서 120도일 때가 제일 크므로 아니야 잠깐만 120도일 때가 제일 큰가 본데 잠깐만 지금 여기죠? 120도면 90 아 요거죠 요거죠? 여기가 그럼 봐봐.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타 1은 30에서 그래 세타 1이나 세타 2는 90도라는 값일 때가 제일 큰 거고 30도일 때가 제일 작잖아. 근데 그 둘은 관계는 있죠. 맞지? 아 근데 이거를 딱 그 3분의 4로 확정을 어떻게 하지? 일단 지금 내가 풀려는 방식은 여기 있을 때가 걔네 둘이 더한 게 제일 크다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여기 있다고 치면 둘이 더한 게 60도니까 그렇죠? 30 아 네 일단 가정합시다. 요 구간에 있을 때가 제일 크다라고 일단 가정하자고. 그러면 요 구간에 있을 왜냐면은 여기 있을 때 합친 게 60도고 여기 있을 때는 60이랑 120 사이고 여기 있을 때는 60도 되고 90도 되고 뭐 크지 않아 그렇죠? 근데 사인값은 클수록 최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니 여기라고 일단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내가 알파벳은 세타 1 플러스 세타 2를 3분의 2파이라고 일단 놓고 정리를 가보자고. 알겠니? 되죠? 네. 그럼 정리를 하시면 1 플러스 2분의 1에 세타 1에 대해 정리하자. 코사인 2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죠? 맞나?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1. 그러면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 세타 1 이렇게 되네. 됐나? 그러고 이거 호코사사라는 게 낫겠죠? 맞지? 호코사사가 낫겠죠? 왜냐면 3분의 4파이는 우리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 세타 1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8이 얼마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요거니까 플러스 네? 코잖아 네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4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요거잖아 코사인 2세타 1 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를 붙여요 선생님 저기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2요 를 1 플러스 2분의 1로 바꿨잖아요 1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죠 그래 잘했다 마이너스 뭔 소리야 요거 마이너스 바꾸면 안 돼요 미안 요렇게 맞죠? 오케이 코사인 2세타 1 됐나? 네 그 다음에 쌌으니까 플러스 저 사인 전원도 마이너스인가? 네 사인도 마이너스고 쟤는 2분의 루트 3이죠? 네 2분의 루트 3에 사인 세타 2 아이씨 짜증나 2세타 됐죠? 그 다음 정리만 합시다 일단 요거 하면은 2분의 1 되지? 2 네. 그러면 0 된다 왜 0이래? 2분의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그냥 안에서 합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겠죠. 했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게 낫겠다. 어, 2분의 루트 3 사인 세트 2 세타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 세타 1 헷갈려 이거요 그쵸? 네 요 덩어리가 제일 작아야 되네 그치? 됐나? 네 그럼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 3이랑 2분의 1이니까 밖으로 빼면? 1 그쵸? 요게 정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 세타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근데 알파까지 각도가 되게 이쁘죠? 네. 여기 얼마야? 30도. 어, 네. 30도네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요때는 6분의 파이. 알파가 6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치? 됐나? 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놈이 가장 작을 때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네.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죠? 맞다. 그럼 내가 원하는 요 값은 2분의 3일 때가 제일 큰 거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도 봐야겠죠. 자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그 몇 파이 해야 돼? 얘가 제일 작을 때를 찾잖아, 그렇지? 얘가 제일 작을 때는 2분의 3파이야. 3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왜 2분의 3파이야? 사인이 그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네. 그럼 세타 1의 4분의 3파이? 2 세타 1이 2분의 3파이니까 1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에서 6파이. 2 세타 1 플러스 2분의 8파이가 2분의 3파이니까. 아, 3분에서 3분의 2 파이야, 그럼? 3분의 세타 1이 3분의 2. 그럼 세타 1이 3분의 2 파이일 때가 제일 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세타 2가 0. 세타 2가 0. 세타 2가 0인데, 그럼. 아, 그러면 60도가 돼야지. 세타 2가 0이면. 다음 시간에. 야, 4분 남았다. 기다려. 세타 2가 0이면 60도가 된다고? 어? 그치. 왜냐면 그 100 긴감이니까 예각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거 봐봐. 그렇네. 일단 봐봐. 세타 1이 지금 우리가 구한 바에 의하면 3분의 2파이여야 되지, 그치? 맞나? 예.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여야 지금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쵸? 맞나? 네.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다루는 각은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여기서 쓰이는 요 각은 도형과 도형 간의 각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황은 녹색 벡터와 노란 빨간 벡터가 이루는 각이 이렇다라고 지금 한 거야. 합이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쓰이는 세타 1이나 세타 2는 얘가 30도라고 내 멋대로 얘를 아 얘가 150이라고 내 멋대로 얘를 30으로 바꿔도 되는 건 아니거든 얘는. 그치? 이해됐나?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내가 벡터와 벡터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요 요런 녹색도 봐봐. 맞지? 지금 여기 있는 요놈 봐봐. 요렇게 생긴 놈을 내가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럴 때 내가 세타 1은 이 빨간색이랑의 각도니까 얼마야? 150. 어, 150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맞죠? 이해됐나? 근데 얘랑 빨간 벡터와의 각도는 30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벡터와 벡터의 각도를 지금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됐나? 근데 어쨌든 그 정리가 안 되냐? 그랬을 때 원래 아니 24는 맞냐? 24는 맞죠? 24요. 근데 3분의 2파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지? 뭔가 정말 쓸린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안 풀었어. 대박. 뭐냐? 아, 이거 세타는 구하시다 그랬어. 세타는 놓고 그냥 구하시다 그랬어. 세타를 좀 제안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피추 어쩌죠 저희까지는 갔어. 아. 지금 세타에 몇 번 했어. 근데 가는 방법이 좀 달라. 저렇게 해서 가는 거다. 어? 그러니까 저기서 가는 방법이 달라.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까지 가는 방법은 달라도 저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 어.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하냐고 나. 저기까지 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 얘는 왜 플러스지? 그 긴 애가 얘고 그리고 그 놈들 중에 그러니까 지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삐뚤어진 지름도 있지 않냐 이거잖아. 어차피 지금 못 푸는 거 그냥 궁금증이 나타나서 영상 기대하고 있을게요. 뭐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임양망사가 되었다. 목요일에 다시 합시다. 아 조금 더 정리해서 목요일날 좀 더 깔끔하게 넣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을 당기시면 해줘야 되고.